드디어 오시리아 추노 투스브레 겁니다. 갑. 아쉽게도 이번 영상이 동유럽 가성비 투어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헝가리도 가고 민티비도 터키로 불러서 허니문 하듯이 그렇게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최악의 상황 때문에 모든 국가가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향후 일정이 잡혀있던 모든 비행기 티켓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근데 못 가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이 새끼들 왜 환불을 안 해주는 거요? 어쨌든 150만원이라는 손해를 봤지만 이곳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뭘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판단한 결과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같아서 이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국 가기가 쉽지가 않아. 비행기 티켓 보면 100만원, 200만원이고 그나마도 그렇게 있는 비행기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오스트리아에 머물면서 그나마 취소가 안 되는 비행기를 예약했더랬죠. 카타르 항공. 그거는 거의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어! 2주간 격리 생활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동유럽 가성비 투어의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가기 미션 무사히 완료해보겠습니다. 그럼 비엔나 공항으로 출발! 자, 이렇게 공항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배웅은 잔 녀석이 해주는 걸로. 자, 잠깐 오스트리아의 근황 보고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어제부로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또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네. 근데 오스트리아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제는 가야지. 자, 일단 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트램을 타고 중앙역까지 가야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고맙게도 이 친구 잔 녀석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와, 신기하게 트램에서 살 수가 있구나. 아, 트랜카드 겟. 자, 드디어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비엔나 공항까지 가는 철도를 한 번에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산 트램 티켓으로는 못 가고 여기에서 추가금을 더 내야 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텅텅 비었네. 사람이 없다. 이 정도 되었어. 원래 여기 사람 부쩍부쩍하지.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역 같은 곳인데 지금 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비행기를 탈 때도 좀 편안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도이러 능력자 거침없이 그냥 버튼을 누르네요. 6분을 거 사면 되겠다. 얼마 더 내면 돼? 각기 1.8. 아, 너도 갈 거야? 아니, 제가 줘야지. 아, 진짜? 야, 감동인데? 아, 솔직히 말하면은 헝가리 못 가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친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공항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아, 이 녀석 진짜 밥 한번 사야겠어요. 자, 이렇게 티켓 겟. 저는 그냥 지하철 같은 거 예상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엄청 크네요. 일단은 탑승해 볼게요. 좌석이 따로 있어, 이거? 그냥 원하는 데 앉으면 되는 거야? 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잖아. 한국에도 공항철도가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안 좋을 거야, 전. 가을 중순에 간다고 했잖아요. 월차부터 이리 가서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드디어 이 비엔나를 벗어나는구나. 실감이 안 난다. 약간 시험 섭섭하지 않아? 오늘 아침 우울했어, 집 사면서. 안 그래도 한 달 있었잖아. 또 나는 재밌지 않았어? 나는 나쁘지 않았지. 롤 준나 하고 편집하고 밥 먹고. 나도 한국 가면은 시험 섭섭할 것 같아. 아, 나는 빨리 태국 가고 싶다. 빨리 태국 가 있어. 야, 놀아. 한 시간 후. 자, 지금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되게 영화 속에서 보던 좀비 나오는 세상인데 거의? 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신기하게 사람은 없는데 방송은 또 나오네. 승강을 넘어서 좀 무섭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산한 공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행기 시간까지는 6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적당한 곳 찾아서 시간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문을 닫았네? 지금 보면은 공항 내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슈퍼 하나는 열었다고 하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먹고 싶어? 나는 빵에다가 이거 먹어. 그럼 너가 나의 마지막 오스트리아 음식을 추천해줘. 이거 프로스코 먹어볼래? 좋지. 그리고 저쪽에서 이 고기를 가져다가 직접 썰어주십니다. 그리고 썰고 난 고기는 다시 제자리에. 자, 이렇게 두 개에서 4유로 나왔어요. 그럼 한국돈 5,000원 정도? 자, 그럼 이제부터 한국돈 2,500원짜리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에서의 제 마지막 식사야 될 것 같군요. 허, 비주얼을 보니까 그냥 빵에다가 베이컨 같은 거 껴놓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다 좋은데 이 빵이 너무 질겨요. 바게트 그 자체. 자, 다시 한 입. 아, 턱이 너무 아프다. 근데 이 안에 고기가 살라미 그런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짭짤하니 아주 괜찮습니다. 바게트 좀 들지 않아? 게르만족이 턱이 사각턱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만 그냥 먹으면 목 막혀 뒤질 것 같으니까 1유로짜리 블루베리 주스도 한번 먹어볼게요.
미쳤는데? 여기 오스틸에 와서 마셨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게 1유로? 미쳤다. 가성비 여행 마지막에서야 가성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스틸에 오시면 이거 강추. 아 이거 미국 거야? 아 미국 거랍니다. 자 일단 음식 좀 먹고 이따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잠시 후. 야 밥도 다 먹었는데 좀 자자. 아씨 야 덩어리. 아 스마 새끼야. 야 덩어리 너가 언제부터 공항을 왜 핀냐 스마 새끼야. 와 이 풍만한 배 봐봐. 아 풍만해. 아 자 드디어 체크인이 열렸군요. 이제 여기서 티켓을 발권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는 게 조금 실감이 나네. 지금 비행기 티켓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국 자가격리 앱을 다운받아야 갈 수 있다네요. 아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티켓을 깨받았습니다. 자 이 잔녀석이랑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보자. 네. 먼저 가서 2주간 격리하고 있을게. 전사하고. 네. 안녕. 조심히 가고. 솔직히 저 녀석이 여기서 안 도와줬으면 굉장히 많이 헤맸을 거예요. 저 녀석은 한국에 오면 제가 밥 한 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라운지 가야지. 아 지금 비엔나 공항에 있는 라운지에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네요. 비싼 돈 주고 PP카드 발급받았는데 무용지물이네. 가성비 겁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이러네. 그냥 비행기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겠어. 영업의 시간 후. 이제 슬슬 비행기 타러 갈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그러면 오스트리아 떠나기 전에 린TV한테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헬로 짱. 사바이디 마이? I know you like funny. How do you know? 너무 티가 났나? So some people ask to me, we are break up now. Really? Because many time I upload my video without you. So that's why. Anyway, I'm gonna go to Doha first and then maybe 2 hours have to wait and then transit to go Korea. Maybe now I almost right flight. So before right flight, I just call you. Miss you now. Miss you too. I wish we meet soon. But I don't know. I'm not sure because it's hard to go Thailand. And hard to go to Korea. Ah, same. 여보, when I arrive there, I'm gonna call you back. 여보, wearing a mask all the time. Okay, no worry. Love you. Watch your hand too. Okay, I say love you, huh? You say wash my hand, huh? You want to see? 여보, I just want you. 알았어. 알았다, 뿅. 자, 이렇게 무사히 린티비아도 통화를 마쳤습니다. 안 헤어졌어요. 잘 만나고 있어. 자, 이거야, 이거. 헬로? 헬로? 왜? 왜 we're recording, right? 러브 유. 러브 유 투. 자, 그럼 동유럽 가성비 투어의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가기 미션 무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5시간 정도 걸려서 카타르에 있는 도하까지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로 환승을 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지만 14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한번 찰지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행 중인데 진토닉을 공짜로 주시네? 카타르 항공 돈 많아 역시. 맛있어. 와 술 준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내식을 줬어요. 카타르 항공 진짜 돈 많구나. 그러면 맛들어지게 공짜 기내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체불명의 반찬 같은 거. Oh no. 이건 뭐지? 소스인가? 초콜릿 푸딩? 아무래도 이건 후식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메인 요리인 소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소고기는 진리지. 게다가 또 이런 항공비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풍경 지렸다리. 어쨌거나 기내식 먹으면서 계속해서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5시간이 걸려서 도하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비행이 남았어요. 무려 13시간짜리. 또 13시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쓸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혀오는군요. 2시간 후. 자 지금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국 사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있는데? 뭐지? 다 나처럼 갇혔다가 이제 가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탑승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5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 솔직히 들어올 때 검역이 많이 빡셀 줄 알았는데 딱 필요하게 합리적으로만 하더라고요. 일단 비행기에서 내려서 열화상 카메라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열이 있으면 칸막이 뒤로 가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열이 없는 사람은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하고 동의서까지 제출해야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찰분들과 많은 군인분들이 여기 지원 나오셔서 입국자들이 오래 걸리지 않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군인분들과 경찰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갓 코리아. 어쨌든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지역별로 수송 지원팀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정부로 갔는데 도착 후에 다 같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후에 자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이렇게 보건소에서 검사까지 잘 받고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입안에 있는 표피세포를 떼어가는 검사랑 코 속 점액을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코 속 점액 채취할 때 엄청 긴 면봉으로 제 콧속을 깊숙이 쑤시는데 마치 뇌까지 빠져나오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도 뭐 이렇게 검사해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의정부 반지하 집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버티자는 의미로 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바로 한국식 양념통닭. 이거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한국에는 문화배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2주 동안 여기서 격리하면서 그동안 밀린 영상 열심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스프레이 컷입니다. 갑! 어후, 빨리 먹어야지. 하루 후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 2주간 합법적인 페인!